여러분들 오늘은 제가 신기한 철학을 가져왔습니다. 그것은 바로 브라바도 벌리어러. 참고로 벌리어러 같은 경우는 독일어로 실패자란 뜻이고요. 이 철학은 온라인에서 69만 5천 달러라는 꽤나 비싼 가격에 팔고 있죠. 후드가 가운데로 눌려있고 양쪽 팬더가 튀어나와 있어요. 뭔가 좀 두꺼비처럼. 헤드라이트 같은 경우는 뭔가 뾰족하면서 위로 올라간 디자인. 내부에는 카본 처리가 되어 있고요. 앞쪽에 라디에이터 그릴이 보이지 않는군요. 위에는 인테크가 달려있고 그래도 양쪽에 구멍이 뚫려있거든요. 여기로 숨 쉴 수 있어요. 옆에를 보시면은 전형적인 롱노즈 쇼테크 형태. 휠 디자인 같은 경우는 뭔가 좀 복잡하게 되어 있네요. 이쪽에 에어덕트가 크게 뚫려있거든요. 이게 그냥 뻥 뚫려있네요. 이렇게 옆에서 보시면 뭔가 납작하게 파여져 있어요. 뭔가 빵에다가 버터 바를 때 그런 느낌. 보시면 문짝 사이즈가 진짜 작고요. 뒤쪽 라인도 되게 신기하게 생겼어요. 내부 공간 같은 경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인 거고 테일램프와 에어덕트가 이렇게 이어진 구조로 되어 있고요. 이쪽도 마찬가지로 뒷타이어가 보이는군요. 솔직히 말해서 제 취향은 아니에요. 엔진 소리는 그냥 그래요. 자, 그냥 모든 문 열어볼게요. 모두 이렇게 딸깍. 어? 엥? 아니 이게 뭐지? 후드 보시면은 그냥 딱 필요한 만큼만 열리고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은 1, 2, 3, 4, 5, 6, 12기통 뒤쪽 트렁크 같은 경우는 해치백 형태로 이렇게 올라갑니다. 유리창도 통째로 같이. 트렁크 사이즈는 나름 나쁘지 않고요. 다음엔 제가 내부를 한번 볼게요. 시트 같은 경우는 저희가 맨날 보는 GTA5 시트. 핸들 같은 경우는 살짝 오른쪽으로 치우쳐 있습니다. 계기판 같은 경우는 아날로그 형태로 3포인트. 센터 페시아도 뭔가 좀 신기하게 생겼고요. 이 네모네모한 게 살짝 클래식한 느낌을 주는 것 같아요. 차량의 구동 방식 같은 경우는 후륜 구동 역시나 준비. 출발. 출발 하트. 50km 돌파, 70km 돌파, 90km 돌파, 100km 돌파. 성능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요. 괜찮아요. 140km 돌파. 다시 한 번 더 준비하시고 출발. 약간 휠스피드 있긴 한데 초반 발차량 나쁘지 않아요. 와 여러분들 보여드릴 거 있어요. 와 이 타이어 두께를 보세요. 이 정도면 뭐 거의 탱크 바퀴죠? 자동차는 진짜 생긴 것만 보고 무시하면 안 돼요. 이번에는 제가 핸들링을 볼게요. 출발. 여기서 왼쪽으로. 오! 오! 생각보다 너무 잘 들어가서 놀랐네요. 이게 잘못하면 바로 오버스티어로 갈 것 같은 느낌. 바로 오른쪽으로 브레이크 안 밟고 갈게요. 나이샤 손해각 진짜 좋아요. 이쪽으로 브레이크 안 밟고 바로 왼쪽으로 브레이크 안 밟고 바로 오른쪽으로. 오케이. 여러분들 제가 자동차를 살짝 긁긴 했거든요. 이게 뭐지? 제가 원래 이 차에 타고 있었나요? 초보자분들에게는 주차가 쉬운 일이 아니죠. 하지만 여기는 자리가 많기 때문에 주차하는데 무리가 없을 것 같아요. 먼저 이쪽에 와서 뒤로 후진. 핸들 천천히 돌린 다음에 브레이크 살짝만 밟으시면 돼요. 됐습니다. 뒤쪽으로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이쪽에다가 브레이크 스탑. 됐어요. 보시면 차가 더 작아진 것을 볼 수가 있죠. 일단은 바로 개조하러 갈게요. 아, 여러분들 지금 기름이 새고 있네요. 빨리 가야 될 것 같아요. 어 안돼.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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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동선을 개조할 수 없습니다. 아저씨 제 차 불타요. 빨리 빨리 문 열어 빨리. 어 안돼 안돼. 괜찮아요. 저한테는 자동차가 또 있으니까요. 내구도 풀어. 브레이크 풀어. 다음에는 범퍼를 보겠습니다. 와 역시 이것이 바로 그 타의 튜닝. 플랫 에어로 스플리터 달아드릴게요. 엔진 풀어. 다음에 머플러 같은 경우는 맨 밑에 거. 다음에 팬더 달아줘야죠. 그 다음에 후드 볼게요. 와 개조를 진짜 터프하게 하네. 램 에어 후드 달아드리겠습니다. 경적은 광대 경적. 조명 제논 헤드라이트. 네온 키트는 앞면 뒷면 옆면. 네온 색상은 골드 샤워. 그 다음에 미러 볼게요. 미러는 카본 미러. 그 다음에 도색 1차 색상은 옐로우. 그 다음에 2차 색상은 블랙. 다음에 롤케이지. 롤케이지 건드리지 않을게요. 다음에 스커트 같은 경우는 달아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스포일러. 그렇죠 스포일러는 있는 게 좋아요. 2차 날개 달아드릴게요. 서스펜션은 가장 낮게. 트랜스미션 풀어. 터보 장착 완료. 자 다음에 휠. 휠 같은 경우는 바꾸지 않을 거고요. 타이어만 바꿀게요. 타이어 향상 방탄 타이어 장착. 타이어 연기는 노란색 타이어 연기. 창문은 리무진. 자 이제 개조가 끝났습니다. 나가볼게요. 오오오오오. 여러분들 보시면요 벌써부터 힘이 주체가 안 돼요. 준비하시고 출발 스트. 1 2 3 4 아 거의 한 3초에서 4초 사이. 그때 제로뼈가 찍었네요. 150km 돌파, 170km 돌파, 180km 돌파, 그리고 200km 돌파. 나이스 샷. 여러분들 은근히 GT5에서 200km가 안 나온 차가 많아요. 하지만 얘는 나온다는 것 보시면은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전혀 미끄러지지 않고요. 그 자동차가 스스로 자세를 잡아요. 이런 절벽 같은 경우는 보통 차들은 못 올라가요. 하지만 저는 올라갈 수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렇게. 그렇지 매우 손쉽게 올라왔어요. 뭔가 좀 더 경사가 심한 곳 없나? 아 여기 한번 올라가 볼게요. 여기 여기 출발 출발. 오케이 넘어왔죠. 한 번 더 출발 출발 출발.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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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팅. 아하 아 여기는 못 올라가요. 제가 길거리 레이스 한번 해볼게요. 2 1 출발 하트. 출발 출발 출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나 임마. 어어 이쪽으로. 이 친구들 같은 경우는 AI죠. 제가 특수기술을 한 번도 쓰지 않고 이기는 것을 보여드릴게요. 오른쪽 안돼 임마. 아 나 브레이크 조금만. 아 나이스 잘 들어왔죠.
체크 가속력도 나쁘지 않고요. 지금 보시면 3등 2등 1등 그렇지 바로 이렇게 따라오는 거예요. 너무 랩타임을 줄이려고 노력하면 안 돼. 그냥 적당히 잘 달려야 된다고. 안 돼! 안 돼 임마! 안 돼 임마! 안 돼 임마! 내가 1등이야! 나이스 샷. 다음에는 스턴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출발 하트! 나 임마! 여기서 점프! 그렇지! 여러분들 이 차량 같은 경우는 개성이 진짜 강해요. 이거보다 더 특이한 차를 찾는 것은 힘들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세팅이 왔습니다.